지금 55세인데 75세의 허리뼈예요. 다른 마디는 다 괜찮아요. 4번뼈, 5번뼈, 천추뼈가 그 밑에 두 마디, 세 뼈가 75세입니다. 유병화 씨는 디스크 퇴행을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협착증으로까지 악화되었다는데요. 일주일에 술 몇 번 드세요? 7일 만에. 7일 동안 몇 번 드세요? 6번. 네? 5, 6번이요. 하루 이틀 빼고 다 드세요? 네. 혹시 담배 태우세요? 네. 안 좋으신 건 다 아시네요. 담배를 태우시면 척추 건강이 정말 안 좋은 게 이 디스크는 혈관이 공급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순환이 잘 되면 잘 낫죠. 그런데 여기는 이 뼈가 영양 공급을 통해 가지고 영양 공급, 확산 작용에 의해서 먹고 사는 데이기 때문에 술, 담배, 특히 담배를 하시면 이 디스크가 굉장히 빨리 망가지고요. 뼈가 색깔이 변합니다. 유병화 씨,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입니다. 오랜 시간 운전으로 협착증이 더욱 악화돼 발끝이 저리는 소섬유 증후군으로 발전한 것인데요. 그런 유병화 씨에게 몇 가지 생활치료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자세 교정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금주와 금연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어요. 가능하시면 30분에 한 번씩 차에서 내리셔서 생활 체조나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유병화 씨의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 체조입니다. 베개나 의자 같은 거, 소파 같은 거. 자, 허리에 뭉친 근육에 긴장을 풀어주는 자세와 택시 운전 중 틈틈이 할 수 있는 체조. 하루 세 번 허리와 골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자세. 이렇게 총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세 가지 알려준 거 좀 어떤 거지 반았어? 머리가 딱 보고 금방 저희 안내해주는 그 브로셔 있거든요. 어, 금방 까먹을 것 같아갖고. 어, 근데 집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니까 좀 시원하네 몸은. 정용자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이거 보세요.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시게 되면 오른쪽 근전도상에서 4번, 5번 신경 기능이 더 떨어지실 거예요. 지금도 약 한 20% 정도는 마비가 있거든요. 그게 마비계 정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못 걸으세요. 정영자 씨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 협착증에 척추 후만증까지 겹친 심각한 상태인데요. 마비가 계속 무릎이나 허벅지 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다리를 절게 되고, 후만증이 있는데 다리를 절게 되면 급속도로 망가지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치료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비라니. 평생 성실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이 일만 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영자 씨. 하지만 다행히도 수술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는데요. 생활 습관 개선과 재활 체조를 통해 상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체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렸어요.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정영자 씨는 허리 뒤편 근육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과 좌골 신경계통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스트레칭 자세 등을 하루 세 번 꾸준히 하도록 처방받았습니다. 돌릴 때도 시원하고 또 어떤 때는 땡기고 그런 부분이 없을 때까지 해야죠. 두 사람의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특별한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건강전도사 헬스보이 이승윤과 자세 교정 전문가 송영민 소장입니다.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예. 네. 허리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영자 씨의 문제 중 하나는 물건을 들 때 지나치게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바른 자세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주시면 다리를 좀 벌려주세요. 충분히 좀 벌려주세요. 그다음에 자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무릎이 발끝을 나오지 않게 자 그대로 앉아주세요. 자, 허리를 펴시고 엉덩이를 더 뒤로 빼십시오. 그게 굳어서 안 돼. 많이 그래도 그래도 지금 예, 많이 나아지셨는데 이게 네. 습관이 워낙에 있다 보니까 네. 이거 얼렁 이렇게 들지. 그렇죠. 네. 그거를 그렇죠.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얼렁 이렇게 들지 언제 이걸 이렇게 해서 들어. 지금 이제 익숙치 않아서 이게 자세가 힘든 건데 익숙해지면은 그냥 들 수 있어요. 네. 다음 문제점은 바로 쉴 때 나타나는 자세였는데요. 아니 정영자 씨 그런 자세는 무릎에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손바닥으로 해를. 그 소파에 앉아 계실 때 한번 네. 잠깐 한번 다시 한번 앉아 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펴지는 거죠. 예 이게 조금 더 나으시죠. 나으신데 네. 약간의 불편함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그 등받이가 원래 우리가 등받이 좀 기대해 줘야 되는데 기대질 못 하시니까 여기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기대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편하죠? 네. 아버님이 소파를 바꿔주시면 돼요. 어머님 아, 체형에 맞는 걸로 네. 딱 맞는 걸로 네, 실은 이것도 좀 어머니한테 크긴 합니다. 시중에 만약에 없으면 맞춰주시면 되죠. 네. 갑자기 아버님 얼굴 표정이 좀 변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바꿔주실 좀 의향이 있으세요? 거의 바꿔주시네요. 그리고 그 의자 탈 때 동안은 앉아계실 때 이렇게 앉아계세요. 네, 이게 훨씬 무릎도 편한 자세예요. 네. 무릎에 무리도 안 가고. 네. 아시겠죠? 네. 유병아 씨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잘못된 운전 자세였습니다. 아,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여기서 대부분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시죠. 이거 보니까 이 의자를 얹는 순간부터 세우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는 얘가 오히려 머리를 거북목처럼 앞으로 미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 뭔가 좀 어색은 했어요, 이게. 네. 그럼 빼셨어요, 이제. 지금 당장 네, 지금 내십시오. 빼야 되겠습니다. 네. 아. 네. 자, 네. 그 다음에 네. 평균 우리가 110도 정도 약간 기울여서 앉는 게 오래 앉아 계신 상태는 편하는데 평소에는 어느 정도까지 세우고 계셨나요? 지금. 이 정도 세고 다녔죠? 아, 이 정도까지요? 네. 그럼 거의 90도에 가까운 좌석인데 110도로 기울이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의자 등받이를 네. 조금만 더 뒤로 기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요? 네, 조금만 더? 네, 됐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약간 이렇게 해서 허리 쪽에다가 골반이 아니라 약간 허리 쪽 위쪽을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뒤로 기대시면 됩니다. 목 쪽을 받쳐주신 상태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받친 상태에서 그냥 뒤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몸을 붙이고 기대시면 됩니다. 지금 어떠세요? 되겠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는 편해요. 괜찮아요. 지금 허리 괜찮으세요? 네. 괜찮은데 네.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운전이 자유로울지 모르죠. 이제 안 해봤으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죠? 손님이 타면 이러고 그러니까. 계시면 조금 약간 좀 손님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하면 되죠. 척추를 지키는 운전 습관. 바른 운전석 의자의 각도는 110도. 허리 쿠션과 목베개를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하세요. 그냥 자 손을 깍지 끼시고 그냥 앞으로 해서 쭉 늘려주시고 예, 이것도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예, 천천히 늘려주시고 허리가 안 네, 천천히 네, 천천히 그냥 이 정도 해주시고 유연성 테스트가 아닙니다. 예, 살짝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허리를 잡고 뒤로 젖혀주세요. 네, 쭉 안 아픈 정도까지만 젖혀주시고 예, 그리고 옆구리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옆구리도 좀 쭉 늘려주세요. 자 늘려주시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운전 중 스트레칭만 틈틈이 해도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허리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 척추 건강을 되찾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유병아 씨 전문가에게 배운 대로 목베개에 허리 쿠션까지 완벽하게 무장했는데요. 목베개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지.
아니 목베개 해보니까 괜찮은데. 뭐 조금은 어색해도 목베개가 나름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남한산성 초입 쪽으로 좀 가세요. 네. 문제는 손님들의 시선. 뭐 쿠션 하면은 좀 편해요? 괜찮은데요? 편해요. 보기엔 이상해도 효과 만점이에요. 졸립진 않으세요? 이렇게 복대고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워낙 몸이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네. 막 허리가 아프니까 막 발도 아파요. 신호 저리시죠. 네. 신호 서 있으면 막 잠깐 막 주물르고 이러거든. 하나 둘. 정영자 씨는 네. 규칙적인 운동을 위해서 자그마한 체조실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익숙치 않은 자세를 취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자세 바꾸고 이거 좀 누른다 해서 안 죽어. 아니 땡기네. 허리 아프단 말이야. 허리 아픈 거 좀 참아. 무슨 교관이 그래. 이거 할 줄도 몰라. 참아야 운동을 하는 거지. 좀 악을 쓰고 참아. 이제 여기 와서 엎드려봐라. 공 대신. 공 대신 엎드려도 아, 꼭 엎드려야지. 나는 안 하지. 야, 공 대신이야. 무심했던 남편도 아내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반, 다섯, 여섯, 반. 열. 됐어. 아버님이 운동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은 뭐하러 사? 내가 있는데. 아이고, 진짜 그렇게 살갑게 좀 대해주시지. 정영자 씨는 하지 거상 운동법을 통해 매일 척추의 회복 상태를 점검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허리가 좋아지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대요. 웨딩 드레스를 못 입어봐서 드레스 한번 입고 사진 나 혼자 가만히 가서 사진관에 가서 혼자 찍어다가 나만 본다고 그랬지. 왜 혼자만 하고 싶으세요? 아, 잘 어울리는 아내가 늙어가지고 무슨 틀이 찍어. 이거 시원찮아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시원찮은 게 아니고 내가 옆에서 지켜서 보는 거야. 그거 더 땡겨. 앞으로. 아직은 약간 어색한 모습이죠. 그게 다리 중심 다리가 밑으로 처지면 안 되지. 이거? 아니 밑에 거. 이거? 응. 꼿꼿이 세워야지. 밑에? 그러면 요건 좀 잠시 좀 내려놓고 가야지. 잘못이나야지. 유병아 씨는 어느새 목베개에 완벽 적응한 것 같네요. 틈틈이 택시를 멈추고 스트레칭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정영자 씨도 조금씩 재활체조에 익숙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유병아 씨는 재활체조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제법 땀이 날 정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헷갈리네. 이렇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겠죠. 우리 아내분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초반이니까 노력은 하는데 이게 이제 얼만큼의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지금 저도 의문이에요. 무릎을 앞으로 조금 더 당겨봐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뭐든지 한 두 달, 세 달은 해야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히 한다 그러면 변화는 있겠죠. 이튿날 유병아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오늘은 영 의욕이 없어 보이는데. 황사각부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많이 지금 예민해져 있거든요. 말도 못 걸겠어요. 운동 많이 했어?
엄마 한 2시간 했어. 뭐하고 왔어 운동? 걷기. 그냥 걷다 왔어 한 2시간 운동장. 금연과 절주 후 부쩍 스트레스가 늘어난 듯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담배는 끊었고 술은 뭐 한두 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안 먹는다는 거. 밖에서 자리 있을 때 그저 한두 잔, 두세 잔 이 정도로만 하려고 그래요, 당분간은. 자, 오늘은 유병아 씨가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과연 절주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계속 있었지. 간단하더라고요. 허리끈이 없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좀 묻잖아요. 자기만 이렇게 살짝 들어. 그게 허리끈이 없어지는 게 제일 좋은, 하나가 좋은 거. 재활체조의 효과에 대해 설파하던 유병화 씨. 하지만 술잔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잔, 두 잔 들어가던 술이 분위기가 슬슬 무르익자 석 잔, 넉 잔이 되고 아이고, 마침내 거침없이 술술술 들어갑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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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어떡해. 아유! 이 또? 세상에나, 그렇게 마신 술이 소주 한 병 남짓. 아이고, 이렇게 유병아 씨의 건강 프로젝트는 실패하는 것일까요?